그럼 미국 채 보유량도 보시면은 이게 최근 거 제가 이제 어제 받은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 보유량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올해도 캐리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나가 약세가 됐으니까 또 돈 벌었고 금리차도 다 먹었고 그래서 훌륭하게 버셨어요. 이제 차이나 같은 경우는 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줄어들고 있는 건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역 수지 흑자가 거의 한 달에 60에서 80빌리언씩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러 나 어디다 쓰고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미국에서 CPI가 약간 반등한 거 가지고 다들 불안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 레벨에서 그냥 옆으로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상태는 과거를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서 뭐 PCI 이번에 발표되는 거 보고 기업 실적들 보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테이블앱의 케빈강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예고해 주신 것처럼 얘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앞선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 지금 계속 금리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금리가 트리거 됐던 걸 생각해 보면은 네. 뭐 금리 인상하는 건 물론 있었지만 인상했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라고 얘기했어요. LDI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됐었고 그러면서 제일 제목에 파생상품 LDI에 물린 영국, 미국 연기금 디폴트 공포 뭐 금융시장 뇌관되나 아니 이게 그 제목 이 제목이 단어 자체가 이 제목이 이게 언제 뉴스인가 하면 네. 2022년도 9월 30일 뉴스예요. 딱 1년 됐네요. 네. 아. 네, 딱 1년 전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한 페이지로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네. 이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이 얘기를 다시 꺼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10년짜리 금리가 여기 앞부분 있잖아요. 네. 이 앞부분이 10년짜리예요. 그래서 급등하면서 이렇게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급등을 한 거예요. 3%대에서 이렇게 확 올라가 버리면서 LDI 사태라고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발생했냐. 제일 처음에 이제 정치였죠. 총리가 430억 파운드를 감세하겠다고 했더니 채권 어디 있었어? 그리고 채권 발행하는 거네? 그럼 채권 물량이 많아지네? 지금 이제 미국이랑 비슷하죠? 채권 발행 물량 많아지네? 그러면 그 어떻게 돼? 채권 가격이 빠질 거 아니야? 그러면서 금리는 급등하겠네? 그러면서 평가손이 나기 시작을 하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안에 부채를 이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채권을 사는 거래를 했던 연기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걸 다 파생상품으로 하고 그게 막 섞인 이제 옵션이랑 선물들이랑 뭐 이런 파생상품 섞인 걸로 한 게 LDI예요. 아 지금 복귀해 주시니까 네. 기억이 났어요. 네, 기억이 나시죠. 네, 1년 전. 네. 그래서 그게 마진콜이 걸렸어 이러면서 반대로 금리가 막 올라가니까 갑자기 중앙은행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결됐어? 그랬더니 감세안 폐지되고 총리는 한 달 만에 잘리고 최단기간이네 최단기간 44일 만에 잘리고 사퇴하고 기억나요. 그다음에 네. 중앙은행은 들어와서 국채를 막 사줬어요. 아.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금리가 밑으로 쭉 빠졌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익을 본 건 또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는 이렇게 됐을 때 매수를 해서 채권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하면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벌었죠.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 보시면은 네. 이때 LDI 사태 났을 때 금리보다 높아요. 이때보다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 지금은 벌써 8월 달, 7월 달서부터 한 번씩 7월, 9월, 8월, 9월 달에다가 지금도 다시 또 트라이 하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 걸로. 지금 우리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지금 생각해 보면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때는 LDI 사태가 있었고 지금은 왜 이때 올라갔을 때 아무 얘기도 없었다가 네. 지금 세 번째 가니까 지금 또 얘기를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의 핵심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때와 이때와의 금리 레벨은 똑같지만 다른 것이 있다.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3주 걸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는 1년이 걸렸어요. 1년 동안 천천히 올라가는 거랑 3주 동안에 확 올라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때 올라가는 확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뭐 아까처럼 마진콜, 파생상품, 뭐 기타 이상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섞여서 한 번에 올라가는 거죠. 누군가는 급하게 걷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건 인플레이션이 높아 하면서 따라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금리는 안 올라간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디에 솔직히 실질금리가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고 중립금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는. 그냥 다 서로 추정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배운 우리의 교훈은 뭐냐 하면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줄
연기금이 없으니까 그걸 자산부채 평가를 하면서 그걸 마치느라고 저런 상품을 만들어서 했는데 금리가 급등을 했더니 네. 난리가 나더라.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마진콜 나면서 실제로 채권이 막 없더라. 숏 커버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막 셀을 하는 거죠. 이제 투매가 나오니까. 근데 그래서 결국 연기금들은 LDI 사태에서 레슨을 받고 어떤 이제 포지션 조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포지션 조정이라는 게 금리가 어떻게 변했을 때 어떻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지라는 부분들을 옛날에는 예를 들면은 뭐 한 0.1% 그러니까 한 0.5% 변하면 이제 안 움직이게 변동을 맞춰놨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는 한 번에 많이 올라가도 조금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끔 파생 상품이란 것들이 이제 리스크 관리 툴로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이렇게 변해도 안 변하게끔 세팅을 맞춰놨을 거예요. 근데 리스크 관리 툴로 나왔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그게 이제 있는. 레버리지를 끼다 보니까 결국은 레버리지가 결국은 문제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레슨은 그거죠. 네. 레버리지 파생 상품을 적절히 잘 관리해야 한다.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고 증거금 관리 잘 못하면 저렇게 된다. 그러면 이 얘기는 꼭 기관만의 문제냐라고 보면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미수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파생 상품 얘기는 항상 나오고 사건이 생기면 뭐 CFD니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의 근원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레버리지라는 거예요. 국내 시장도 네.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네. 그렇고 결국은 레버리지라는 게 문제고 그러면 결국은 레버리지가 나쁜 거냐라고 얘기하면 수익을 내려면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수익을 많이 내려면 빨리. 그래서 그걸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빨리 이제 부를 축적하는 거고 그걸 못하는 사람은 이제 열심히 이제 직업을 가지고 노동을 열심히 해서 네. 일을 해서 수익을 버는 거고 네.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채를 관리를 잘 못하면 한 번에 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본인 상황에 맞춰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때랑 또 다른 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국 파운드가 2020년도에 비해서 현재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때, 그때 1년 전 대비해서는. 근데 그리고 그때랑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그때는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 추세였고 지금은 꼭진 거는 지났어. 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더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 내려온 거에서 좀 옆으로 갈 거는 몰라도. 네. 이 부분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과 그때와의 가장 큰 차이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페드가 얘기하는 것도 현재 계속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죠. 네. 가장 중요한 걸로. 인플레이션 안 잡히면 나 계속 올릴 거야. 그러면 그때랑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차트는 10년짜리 금리랑 환율인데 영국, 일본, 미국 세 개를 그려온 거예요. 한번 보시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게 영국. 그래서 금리 이제 9월 달에 9월 29일 날 급등했던 때 보면은 파운드가 이렇게 굉장히 아래 있어요. 네. 확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따라서 올라가다가 좀 지금 들어서 조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때 레벨 비해서는 훨씬 높죠. 레벨은 금리도 높은데. 그럼 보통 저희가 생각할 때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그러니까 미국 금리 올라가면 미국 달러가 강세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렇죠. 딱 이제 뭐 공식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엔화 금리가 올라가면 엔화가 올라가나?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YCC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두 번째 차트가 YCC 차트예요. 일본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노란색으로 만든 게 엔 달러고 그러니까 보통 150, 120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달러 엔이에요. 근데 강세, 약세가 그래서 그림이 거꾸로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면 약세 되게. 네, 그렇게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건 10년짜리 금리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50bp 올린 시기가 이제 작년이었잖아요. 12월에. 그러면서 여기서 쩍 50bp, 그러니까 상한선을 25bp에서 50bp로 올려서 0.5%로 올려서 갑자기 점프를 딱 했죠. 네. 그러고 나서 막 위아래 난리치고 뭐 바뀌고 그러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7월 달에 가서는 이제 0.5를 1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점프해서 올라갔어요. 이 얘기 뭐냐면 일본에서의 금리는 이제 원하시는 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 수 있구나. 제가 느낄 땐 딱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장 금리라고 하면은 페드는 앞에 있는 금리만을 조정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앞에 있는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다 보니까 뒤를 건드려서 YCC를 하는 거고 10년짜리를. 근데 그 10년짜리 부분을 건드리는 게 누구냐 하면은 이제 BOJ인 거죠. 중앙은행이 뒤에 걸 올리면 같이 따라오라고 내리면 같이 내려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1%를 풀어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환율에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거랑 두 번째는 저 환율에 영향을 줌으로써 엔캐리 트레이딩이 언와인딩이 될 거냐. 어떻게 보세요?
그 두 가지가 핵심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일본 같은 경우는 환율이 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가 먼저야 환율이 먼저야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이 그림 상태로 보셔도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환율이 강세가 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금리가 올린 여기서도 보시면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약 그러니까 예나가 강세가 예나가 약세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랑은 다른 거죠. 네. 미국은 기축통화기 때문에 자기네가 금리를 올리면 돈이 다시 빨려 들어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지만 나머지 나라는 그 구조 상태상 꼭 그렇게 된 경우랑 아닌 경우랑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래. 이렇게 결정을 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식화 하면 안 된다. 힘들다. 힘들다. 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리고 정부에서 YCC 상한선을 바꾸는 것처럼 정부 정책들이 막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다르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LDI 사태 때도 보시면 갑자기 나타나서 막 사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를 확 내려놓잖아요. 네. 예,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결국은 이 파랑색이 10년짜리 금리고 그다음에 노란색이 그 옌 달러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약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150대 뭐 넘어가니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50대에서 밑으로 내려갈 것 같다. 140 갈 것 같다. 아니면 150 했었죠. 했었죠. 네. 됐다가 지금 내려와서 네. 149죠. 네. 네. 그래서 왔다 갔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옌화가 강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140이나 130 정도 가지 않겠냐. 이거 너무 오바다. 우리나라도 1350원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실제로 옌화가 강세가 됐을 때 밑에 가서 보시면은 10년짜리 금리 내려갔어요. 오히려. 예. 네.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지만 여기서 강세된다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랑 연동해서 연결해서 보면은 금리가 같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YCC를 올려줘도 인플레만 잡힌다라고 가정하면 그게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캐리 부분에 있어서는 캐리 트레이딩을 한다는 얘기는 옌화를 이제 빌려서 그걸 가지고 달러로 바꿔서 네. 달러로 바꿔서 네. 달러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달러 이자율이 더 높으니까 달러 금리차만큼 수익도 벌고 네. 그리고 예나가 그것보다는 안 움직이면 돼 이거거든요. 근데 예나가 만약에 강세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강세가 되면은 뭐 이자를 내가 더 많이 벌었어도 결국 환전해서 원금 갚을 때 환전할 때 다 날리거든요. 10% 금방 움직이거든요. 옌 달러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은 지금은 금리 쪽에서 0.5%에서 1%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옌 캐리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핵심은 환율이다. 환율이다. 오히려 예. 옌 달러가 더 중요하다. 달러엔이 더 150엔에서 빗자루 140엔으로 간다고 가정을 하면 만약에 제가 투자자하고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환차손이 발생할 거면 내가 먼저 도망가고 싶죠. 예. 그러면 빨리 언와인딩을 해서 바꿔야 되면 결국은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또 누가 그럼 미국 국채 사줄래? 여기로 이제 연동이 되잖아요. 네. 지금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본이다 보니까. 아.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쭉 올라갈 때 달러랑 그 다음에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가 될 때 미국 금리가 올라간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 7, 80% 상관관계는 있어요. 근데 나머지 나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아까처럼 보시면 안 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장기채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어저께도 이제 뭐 에크만 나와서 이제 고점 찍었다 그러고 침체 와서 자기는 언엔딩 했다 그러고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시장도 막 움직이잖아요. 어제 뭐 두 명의 비리. 네. 네. 그게 만들어 왔는데 네. 그렇게 두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이는 네. 것도 좀 이상하고요. 네. 아니.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센티먼트인 거죠. 네. 센티먼트인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크게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이 답이라는 거고 아까 영국 얘기 드린 것도 결국 그때와 지금과 다른 건 인플레이션. 그게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원하고 알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계속 저렇게 올라가나 이거잖아요. 장기 금리가. 근데 그러면은 그 거기서는 뒤는 페드가 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누가 팔지? 파는 사람 많아지면 올라갈 거고 사는 사람 많아지면 내려갈 거잖아요. 금리는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건 결국은 또 캐리 트레이딩이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옌 캐리 트레이딩 이제는 위안화 금리도 미국 금리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위안화 캐리 트레이딩도 있어요. 이거는 생소한데요.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옛날로 따지면은 미국 달러를 빌려서 미국 금리가 낮을 때는 딴 나라에 투자를 했잖아요. 예, 미국 달러 캐리 트레이딩도 어떤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달러를 빌려서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면 그게 미국 달러 캐리 트레이딩인 거거든요. 네. 결국. 근데 이제 그 금리 차이만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캐리 트레이딩이라고 얘기를 주로 하는 거고. 근데 이 안에는 다 외환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봐야 될 건 레버리지 부채 관리들이 잘못돼서 사건 사고 폭탄이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가 제일 핵심이고 네. 과거 그 LDI 사태 때 봤던 레슨도 그거예요. 결국은 폭탄이 터지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그거를 예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 그 부분을 주의하고 있다. 그럼 미국채 보유량도 보시면은 이게 최근 거 제가 이제 어제 받은 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 보유량이. 많이 정리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나 최근에... 실제로는 증가했어요. 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올해도 캐리 트레이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나가 약세가 됐으니까 또 돈 벌었고 금리차도 다 먹었고 그래서 훌륭하게 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차이나 같은 경우는 되게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줄어들고 있는 건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역 수지 흑자가 거의 한 달에 60에서 80빌리언씩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러 나 어디다 쓰고 있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 UK가 3등이에요. 이게 1, 2, 3등이에요. 채권 미국 국채 가진 국가 1, 2, 3등. 거기서도 보시면은 큰 차이 없이 약간씩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제 PCE 나오는 부분들 이번 주에 나오는 부분들에서 주요하게 바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CPI가 약간 반등한 거 가지고 다들 불안불안해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 레벨에서 그냥 옆으로 위아래로 막 움직이는 상태는 과거를 보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서 뭐 PCI 이번에 발표되는 거 보고 기업 실적들 보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까지 짧은 네. 시간 안에 이렇게 요약을 또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주에 나올 PCE 이 지표 그리고 그 후에 또 나올 CPI 그러니까 관건은 인플레이션이네요. 네, 관건은 네.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환율이다. 네. 환율 그리고 과거의 사태와는 그 급격하게 오른 시기 자체가 네. 기간 자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안정화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바랩 케빈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